세금, 이 두 글자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아프죠.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항상 정확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이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은 부정확하고 느릴지라도요. 근데 뉴스를 보면 항상 누군가는 탈세를 걸려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뭔가 나만 빼고 다 탈세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이 탈세는 와인업계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누가 탈세와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와인을 이용한 탈세는 어떤 종류의 탈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잡기가 어려운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흔한 탈세 유형은 언더밸류에이션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와인의 세금을 와인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와인 가격이 비싸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책정되는 재화의 가치를 말 그대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서 수입할 때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와인 비용을 확 낮추는 것이 바로 언더밸류에이션입니다. 이걸 내기는 아깝고 와인은 마시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통상적으로는 해외 구매처들이 비협조적입니다만 협조적인 구매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저렴한 가짜 구매 증빙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구매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세관에서 이를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자는 내가 이 가격에 팔았다 라고 해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관에서 쓰는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중 하나라고 해요.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언젠간 이상거래로 걸릴 겁니다. 그때 걸리게 된다면 그 이전에 모든 수입된 물량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탈세 행위에 대한 세금을 토해내겠죠. 그리고 이제는 국가 간의 협조를 위해 미국 세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수출 신고를 낮게 하는 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점차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파생이 된 유형인데요. 주류 브로커들이 언더밸류에이션을 통해 저렴하게 와인을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까지 하는 탈세 유형입니다. 주류에 대한 판매 세금도 추가적으로 탈세하는 형태이죠. 사실 국내 세금이 비싸기도 하지만 많은 수입사들이 비양심적으로 가격을 뻥튀기 하고 있기도 한 우리나라인지라 소비자들 중 인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개인 주류 브로커들에게 와인을 구매하곤 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게는 두 배까지도 나니까요. 이런 불법 브로커가 판을 치는 시장은 사실 브로커 규제도 문제이지만 나라에서 수입사의 뻥튀기 가격을 규제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눈뜨고 코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 심지어 양심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리테일샵들을 할인에 대한 규제로 단속을 해버리면서 정작 수입사들이 할인을 못하게 리테일샵에 압박을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것이 불법 브로커를 합리화할 명분이 되진 않지만요. 마지막 와인 탈세 유형은 비자금 형성을 통한 탈세입니다. 와인은 자산의 형태도 띠지만 사실 본질은 소비재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와인을 구매해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만약 와인을 해외에서 구매를 하고 해외에서 먹었다고 한 다음 해외 창고에 보관을 한 뒤 몇 년 뒤 가치가 오르고 나서 그 와인을 팔게 된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비자금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경매와 같은 루트로 와인을 판매 시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규제가 없는 나라이거나 이걸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는 곳들이 꽤나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이제 코인처럼 추적이 어려운 통화까지 등장하니 사실상 국세청이 이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자들이 사용하는 비자금 조성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와인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은 덕분에 더 구해지기 힘들어지니 화딱지 날 노릇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많은 국가에서 규제들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규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가격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와인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세상의 모든 와인 비리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와켓이었습니다.